근데 있잖냐, 우리 강아지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인천에 살았어? 아니요, 원래 서울에서 살았어요.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인천에 왔어요. 근데 이 아버지 짝이 고생을 조금 많이 하셨네. 네, 그건 알고 있어요. 이 아버지가 근데 부모 덕이 없어? 부모님 덕이 없으시다 그래. 그지? 근데 우리 강아지 울지 말아 봐봐. 우리 강아지도 부모 덕은 없어. 이해했어? 네가 벌어서 네가 자수성가 해야 되고. 근데 공부는 마쳤니? 네, 고등학교까지는 다 했지. 그지? 근데 이제 네가 또 하고 싶은 거는 다 못하고 살았나 봐. 무슨 얘기인지 알지? 원래는 사실은 네가 하고 싶은 건 기술 쪽이니?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 서뜻 이제 도전을 못 하고 있어요. 빨리 제가 좀 돈을 벌어서 뭐를 하고 싶은데 지금 누구랑 살아? 네, 신랑이요. 네. 신랑이랑. 신랑은 몇살 먹었어? 26이요. 아니, 27이야. 성씨. 27이요. 유요, 유. 근데 눈 못한데 일찍 갔어. 살살 조금 있다가 가도 될 거를. 애기 낳았어? 언제 결혼했어? 작년 12월이야. 12월 15일. 근데 아가, 신랑 직장 다녀? 이게 계약 만료로 끝나서 실업급여까지 받고 지금 눈치. 대출도 네, 다 받은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자리가 안 구해져? 지금. 아, 네. 신랑도 고민, 그것도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 강아지 하나 물어볼게. 결혼식 전에 지금 연애 결혼했을 거 아니야. 그치? 결혼식 전에 이런 궁합 같은 거 봐봤어? 이제 어머니 쪽에서 보셨어요. 보셨어? 잘 산다고 그러든? 좀 미루라는 얘기는 안 하시던? 그런 말은 못 들어줬고요. 저도 이제 할머니랑 엄마랑 데리고 갔는데, 결혼 전에. 그렇게까지 이제 사이가 그렇게 막 좋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도. 근데 왜이 말을 하냐면, 우리 네. 강아지. 너 결혼하고 나서 더 답답하거든? 네, 맞. 이해했어? 그냥 혼자 있고, 엄마랑 이렇게 있을 때는 상관없었는데, 힘들어도 그냥 이렇게 흘러갔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너가 더 힘들고 무겁고, 우울증 아니 우울증도 좀 왔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지금 신체 변화도 좀 많이 왔고, 아니야? 그치? 근데 지금 하는 말은 내가 왜 아빠랑 엄마랑 같이 한 집에서 안 사냐고 물어봤냐면, 우리 아이가 예를 들자면, 지금 나이가 지금 28좀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50, 60 먹어도 내 부모가 있잖아. 근데 우리 강아지는 그게 아니야. 무슨 얘기인 줄 알지? 네. 그래서 두양 부모가 손을 잡고서 오래오래 내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주팔자가 아니라서 항상 내가 살아가면서 부모님은 항상 여기 있다 얹고 산다 그러거든. 이해했지? 근데다가 우리 아이가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하지 않다 그러시고.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중도 하찮은 느낌도 많이 들고, 그치? 근데다가 우리 아버지가 상을 입고 나서 아가 조금 지난 다음에 결혼을 했어야 돼. 사실은 좀 결혼을 좀 뒤로 미뤘어야 되는데 너무 뭐가 급했나? 너무 빨리 서두르고 나서 우리 자손나비가 시집가고 나니까 마음을 못 잡아. 이해했어?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도 신랑이 싫어서는 아니라 그러거든. 분명한 거는 뭔 얘기인 줄 알지? 신랑이 싫어서는 아니고 그냥 내 서러워. 내가 무언가 하려 그래도 내가 어디 비비고 기댈 언덕도 없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신랑이 든든한 버팀목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신랑도 아직 든든하지 못하고 자리를 잡지 못하니까 네가 어디에다도 기댈 데도 없고, 또 시댁 역시도 든든하지는 못하다 그러시거든. 맞지? 근데 둘러보고 살펴보니까 강아지, 우리 자손나비가 지금 올해 경자년이야. 경자년 내년까지는 조금 수가 높아. 지금 무슨 일에?
알바. 알바 어디 알바? 이제 감시반으로. 감시? 네. 그 요즘 마스크 착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거 이제 하고 있거든요. 어디에서? 이제 물류센터에서. 물류센터에서 그 직원들? 네. 어? 완전히 단순한 그냥 직원. 단순한 그거 있어서 당분 일단 그거 원래 야간 쪽이었는데 지금 신랑이 이제 야간 하지 말고 신랑도 그러면 거기 물류센터에 일해? 아니야 그럼 이제 실업급여 이제 끝나서 어 원래 어디서 일했어? 원래 그 중견기업 회사 다녀왔거든요. 막 조립하는 중견기업 회사 다녔는데 그러니까 얘는 기술 먹고 살아야 되거든? 네. 자격증이 있니? 아니요 그거 제가 계속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격증이라 따서 왜냐면 계속. 지금 자격 미달이라 그러거든. 이해했어? 자 얘기해줄게. 잘 들어. 귀 쫑긋 해봐 강아지. 일단은 상문이 나 있어서 우리 아이가 지금 마음도 못 잡고 그 원래 내 집안의 성주도 지금 들썩인데다가 이 집안에 시집을 가, 유씨 집안에 갔으니 유씨 대주가 어? 우리 자손나비 남편이 불편한 거라. 이해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유씨 자손나비도 피해자다. 어? 이해했어? 어쩔 수 없는 피해자. 정해져 있는 피해자. 어? 운명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 바람을 조금 재워가자 그러셔. 네. 재워가자 그러시고 이 신랑이 지금 올 하반기부터는 운이 들어오기는 해. 올해 사실은 우리 신랑은 개인적으로 봤을 땐 운이 들어오는 운수야. 네. 근데 놓쳤어. 채먹지를 못했어. 근데 그런다 하더라도 이 신랑이 올해 운이 들어와가지고 운이 발복한 거는 29이거든. 29 돼야지 얘가 직장으로도 편안하다. 어? 이해했지? 그러니까 그동안까지는 직장을 들어가다 하더라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 자존심은 또 하늘이라 그래. 이해했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경자년 내년 기간 동안은 직장을 다니더라도 뒤로는 자격증 시험을 조금 준비를 해야 되고 본인도 올해까지는 그래도 삼신 자손을 낳는 거를 조금 뒤로 미뤄. 아 임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몇 개월 동안 노력은 했는데 안 되더라고. 올해는 삼신 자손 낳는 거를 조금 미뤄. 어? 그럼 상가 가봤어? 아니야. 안 가봤어? 특별하게 어? 이상은 없는데. 네. 생리 불순처럼 생리가 조금 불순불순하고 들쑥날쑥하거든? 네. 아니야? 아니 요 근래는 맞는데 이제 좀 계획적으로 하려니까 안 되니까 좀 병원 좀 가볼까 이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네. 지금 임신이 먼저 아니라 그래. 아. 왜냐하면 신랑을 지금 조금 어느 정도 안정을 시켜놔야지 본인이 아이가 들어오실 거야. 이해하셨지? 네. 자 생각해봐.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응? 원래는 누가 돌아가시잖아. 그러면은 모든 자손들이 멈칫해야 되는 게 사실 맞거든. 네. 이해했어? 결혼도 네. 사실 뒤로 미루고. 네 맞아. 미뤄야 됐던 결혼이야. 네. 그런다고 해서 얘가 또 달아나지는 않거든. 네.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야. 여기 남편이랑 결혼할 때 궁합 보러 안 갔니? 그러면 분명히 이 집안에 상이 난 게 보였을 거고 낡게 보였을 거고 그러면은 어때? 응? 한 3년은 응? 그래도 고개 숙이는 시간은 줬었어야지. 그치?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이 모시마가 어디 가지는 않거든. 근데 너희들은 항상 니 잘났대 나 잘났대 싸우면서 살아. 이해했어? 그러니까는 우리 강아지 잘 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근데 힘든 거는 우리 아이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내가 직업적으로 성공을 하려고 자리매김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응? 먹고 사는 게 먼저 우선이야. 어? 아니면 내가 멀리 볼 건가를 좀 생각을 해. 배우려고 생각하면 한두 끝도 없이 울지 마 하면 어떡해. 근데 내가 오늘 화장지가 여기가 비어있네. 어? 울지 마. 응?
팔려고 생각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 그지? 그래 안 그래? 신랑이 29살 되면 자리를 잡아. 이거 뭐냐, 직업적으로 조금 안정적으로 가는 선택의 기로에 쓴다겠지. 잡는다는 거겠지. 이때 그 안까지는 계속 헛스윙을 조금 할 거야. 뭐 할까? 이해했어? 네. 결혼을 하면서 이미 상이 나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우리 남편분도 마음을 못 잡아. 다닐 수 있는 것도 지가 또 그만둔다. 잘렸어 여기서? 아니요, 끝났어요. 계약 만료. 오래 다녔는데 여기가 정직원이 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제 2의 피해자라고 해. 이해했어? 그러니까 그거를 정직원이 못 되고 그냥 잘려버린 거잖아. 그거 자기가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 이해했어? 그래서 그것만 딱 알고 가시면 돼. 이해했지? 뭔 얘기인 줄 알아? 그래서 돈은 있는데 자기가 이제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걸로 사업을 할까? 사업은 안 된다 그래. 지금 안 돼.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자꾸 자격증을 따라 계속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이제 그 자격증도 뭘 따야 될지 계속 자꾸 사업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사업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아이템만은 두리뭉실 하지 말라 그래요. 망한다. 있잖아, 우리 아들내미는 여기 지금 대주님은 기술 먹고 살으라 그래. 네. 손끝에도 기술 있고 눈에도 눈썰미가 있는 가지고 태어난 아이라. 뭐 예를 들자면 자동차 관련돼 있는 뭐 이렇게 뭐 튜닝이라 그러니 막 이런 기술도 괜찮고, 이런 카메라 이런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너 집 인테리어 알지? 네. 뭔 얘기인 줄 알아? 네. 집 인테리어. 무슨 얘기인 줄 알아? 네. 이것도 괜찮다. 걔 그 말 안 하든? 네, 맞아요. 맞아요. 인테리어 얘기 안 해? 맞아요. 왜냐면 집을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지금 인테리어 알려주시거든? 네. 인테리어. 이런 거 괜찮다 그래야 강아지한테. 네. 이해했어? 그쪽 관련돼서. 그러면 너도 그쪽으로 좀 배워두면 좋겠지? 같이 하려고 해요, 저랑. 너랑? 네, 뭐든지. 뭐든지. 그러면 그거 해. 저는 그게 걱정인 게 같이 하려면 또 붙어 있잖아요. 집에서도 붙어 있고. 근데 저는 같이 계속 붙어 있다 보면은 스트레스 받아. 근데 그것도 네 팔자 아니겠냐? 사람이 있잖냐, 뭐든지 다 갖추고 태어날 수 없어. 양손에 떡을 쥐고 이거를 다 100% 만족할 수는 없어.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야 되잖아. 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 남편이 항상 나랑 붙어 있으면 귀찮고 다 화딱지도 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부모 그늘이 조금 정을 많이 못 받고 자라나서 내가 누구 의지하려고 곁에 든든한 버팀목을 그냥 조상님 전에서 연결해주고 이렇게 생각하고 좀 비우고 살면 좀 더 괜찮지 않아? 난 그러게 지금 그렇게 얘기했는데 남자애가 그렇게 나쁜 아이로 보이지는 않아. 그리고 욕심이 엄청나게 많은 아이야. 이해했어? 네. 그러면 예를 들자면 돈 관리를 너한테 안 맡기지? 이제 이번에. 이번에 맡겨서. 맡겨? 네. 이번에. 이제. 너 잘해야 돼. 네. 살림 못하잖아. 얘 도로 가져가, 경제권. 네. 그만큼 욕심이 많고 꼼꼼한 아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이게 너가 한 살 더 연상이어도 얘 생각에는, 대주 생각에, 남편 생각에는 네가 아기처럼 보여. 무슨 얘기인지 알아? 길가에 내놓, 물가에 내놓. 그런 얘기 안 해? 그러니까 말하는 거, 이제 행동이나 말하는 거. 그거 본인은 아기 같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얘가 징징거리는 보다 네가 더 어양어양 하는 게 더 많아. 이해했어? 그러니까 잘 살아봐. 얘는 자격증 따고 싶거나 아니면은 이런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싶으면 지가 어디 직원으로 들어가야 되겠지. 배우려고 생각하면. 이해했어? 무조건 발 디딜 수 없어. 세상에 한 10년 정도는 내가 갈고 닦고 그치? 그래야지 내가 뭐를 필 수 있잖아. 적어도 한 5년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사업이면 내가 발로 뛰고 땀 흘려보고
부딪혀보고 기술도 습득하고 해야지 써먹을 줄 아나. 칼을 안 갈았는데 무조건 그냥 쓸 수는 없잖아. 그치? 응. 끝. 저는 그러면 둘 다 임신하는데 둘 다 몸은 괜찮다는 거예요? 건강상에는 이상 없다고요. 없는데 지금 대주가 이게 지금 남편분이 자리매김을 못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어? 본인 심리적으로도 나와서 지금 이? 어떻게 기를 수가 없거든. 이해했어? 어. 본인이 마음을 지금 못 잡고 있잖아. 아니야? 어, 맨날 울컥울컥하고 어? 어? 바람만 봐도 이러고 그래도 할 짓은 다 하고 다니네. 놀고, 놀러도 잘 다니고 어? 할 건 다 하고 다니네. 어? 그래도 그렇게 어렵게 넘어가지는 않아. 있지? 올해만 조금 버티고 내년에만 조금 버티면 어, 그래도 이 남자랑 좀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래. 근데 우리 이 대주가 직장 안정을 돼야지 에? 어, 한다고 하잖아. 어? 근데 인테리어 얘는 기술 먹고 살아야 되는 아이야. 응? 이해했어? 제가 좀 시댁이랑 좀 서운한 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시댁이랑 좀 멀리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대한민국 여자 모두 다 그러는데. 그래요? 근데 네. 여기 지금 대주님이 지금 어머니 자기 조금 좀 깐깐하시지? 말로. 응? 말로. 근데 그냥 그 어머님이 나쁜 뜻에서 막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시다 그러는데 왜? 어? 나쁜 뜻으로 너를 막 뭐라 하시거나 뭐 야 입장 받고 생각해봐. 내 며느리인데 왜 안 이쁘겠냐. 그치? 근데 이제 우리 딸이 생각하기에는 오라가라. 그거 힘들지? 오라가라. 어, 그 다음에, 뭐, 밥을 먹어도, 우리 아들만 생기고, 뭔 얘기인 줄 알겠어? 네. 어, 뭘 갖다 줘도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어, 내 신랑이 더 좋아하는 걸 챙겨주고, 뭔 얘기인 줄 알겠어? 네. 그게 조금 너가 서운한가 봐. 이해했어? 사랑받고 싶은 거야, 그니까. 우리 지금 윤씨 자손나비가 시어머니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뭔 얘기인 줄 알아? 나도 다른 어머님들처럼 며느리처럼 사랑받고 이렇게 엉덩이 도닥도닥도닥 하고 싶은 그런 이 귀여움을 받고 싶은데 그걸 못 받아서 그런다고 강아지. 이해했지? 네. 어? 내가 아까 부모 덕이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다 그랬잖아. 그거는 시댁하고 또 포함도 돼 있는겨. 어? 울지마. 어? 너의 소원은 신랑의 직장이냐, 너의 소원은 아기냐, 그래. 근데 중요한 건 아이를 낳기 전에, 응? 아이를 낳기 전에 신랑을 먼저 더 많이 좋아해줘봐. 이해했어? 어, 그게 우선이고, 신랑이 좋으면, 네. 어? 시댁도 이뻐 보이거든. 응? 이해했지? 신랑이 지금 100% 너한테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시댁에 대한 불만도 많이 생기는 거야. 사실은 그 부모님도 어? 낳고 기른 쟤밖에 없어. 맞아 아니야? 이해했어? 응? 근데 네가 더 사랑받고 싶은 욕심, 더 잘 살고 싶은 욕심 이해했지? 근데 지금은 아이를 낳을 시기도 아니고 뭔 얘기인 줄 알지? 금방 아이가 들어선다? 안 보여요. 일단은 본인이 어? 살 좀 빼봐 올여름에. 아 네. 네키 나랑 네키 그러면 애기 생겨. 그 대신 다이어트 약 먹지 마. 이해했지? 어? 그냥 한번 빼봐. 어? 이해했어? 지금 네 살은 아니라 그러거든? 갑자기 좀 쪘지? 네. 결혼하고 더 많이 쪘지? 한 10kg 쪘냐? 네. 그지? 어. 임신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요건을 만들어주잖아. 어? 그치? 왜냐하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지금 배에 살이 너무 많이 붙어. 원래 임신할라 할 때는 여자가 이 하반신이 좀 배 쪽이 조금 도톰해져 허벅지가. 어? 근데 지금 그거 빼고도 지금 호르몬 변화가 조금 와서 이렇게 부게부게부게 살이 조금 부풀어 오른다거든? 그거 가시면 그거 조금 제껴내 살. 응? 걱정 없어, 아가. 어, 울지만 말고 살아. 이해했지? 응? 끝?
알았어.